하늘궁 이료대담 19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이제 시대가 국민들이 맨날 여당이 해도 별 볼일 없고 야당이 해도 별 볼일 없고 또 180명 뽑은 민주당이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냐? 사람이 정권을 잡고 승리해도 국민들에게 변하는 게 없다. 변하는 것은 집값밖에 없다. 누구를 뽑아도 같은데 우리는 최면이 걸려있다. 관성의 법칙이 걸려가지고 여야에서 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모르고 뽑아가지고 여야 둘 다 국민의 눈속임밖에 안 된다. 완전히 정치라는 것은 한번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이 세상에 한번 바꿀 때가 필요하다. 집이 오래되면은 맨날 고쳐 쓸 수 없다. 여당 야당 똑같다. 국가의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뽑았다 하면 공기업에 이상한 감사가 들어와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기업 사장은 오래 근무한 사람을 뽑는다. 20년 이상 해야 사장할 자격이 주어진다. 허경영으로 이 정치권의 환기를 한번 시켜야 한다. 대통령 자리도 아니고 시장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험 삼아 한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다. 일견 패도 백견 패성. 개 한 마리가 도둑놈 보고 짖으니까 100마리가 도둑놈 보고 짖는다. 허경영이 공약을 발표하니까 전부 베껴간다. 남이 짖는 거 흉내내고 커닝하고 있다. 국민의 3대 주권, 첫째 투표권, 둘째 저항권, 셋째 혁명권, 이중 투표권을 1번 아니면 2번만 찍고 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문구를 정치인들이 소리만 듣고 훔쳐간다. 지혜가 없으면 운명의 노예가 된다. 잠재의식의 노예가 된다. 지혜와 자유의지가 합쳐지면 어떤 고난도 피해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피해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망상이나 트라우마가 병으로 온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허약해지고 자율신경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몸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작동하는 기계다. 공포를 느끼는 환영은 70, 80에서 온다. 지혜만이 모든 운명과 숙명을 이길 수 있다. 자비의 자는 밝고 열악.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스스로 빼버려야 즐거움이 남는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자기 스스로를 건사하는 것으로 능동적이다. 자비의 비는 이고 등락. 자기가 남의 고통을 떠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이 락을 얻도록 해주는 것, 연민의 정이 필요하다. 남의 슬픔을 감싸주는 것으로 수동적이다. 너무 엘리트만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 링컨처럼 초등학교 중퇴한 인물이 가장 존경받는다.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어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고생한 사람을 좀 뽑아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해야 공존, 공영, 공산,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 로마가 법을 법으로 막으려다 망한 것이다. 미래의 우리 가치는 세 가지에 의해 정해진다. 환경성, 사회성, 통치구조. 환경에 꼬투리가 잡힐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자는 망한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21세기에는 황사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기 때문에 환경이 최우선이다.
둘째, 사회성. 기업이 돈도 벌지만 국민을 위해서 저 기업이 필요한 기업인가를 따진다. 술이나 담배는 앞으로 줄어든다. 셋째, 통치구조.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래의 기업이 성공하려면 환경성, 사회성, 통치구조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국선도는 나라에서 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것. 무의자연이 국선도다.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 이제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구나. 계절이 변하는 것에 따라 그저 바라본다. 유의자연이 되면 안 된다. 국선도에서 나온 것이 단학이다.